오늘 스타일은 뒤에는 층이 조금 있고 옆에 스타일은 층이 없는 스타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뒷머리 라인에 디스커넥션을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랭스적인 느낌 자를 때도 웬만하면 디스커넥션을 레이프 라인에는 한 3cm 이상은 넣어요. 그 이유가 머리가 자라면서 무게감의 표출이 가장 커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언더하고 미들라인 그 라인의 무게감이 자라면서 덥수룩해지는 커트라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싫어해서 좀 그 부분을 디스커넥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레이프 라인에 디스커넥션을 줘서 형태감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미들라인에서 무게감과 레이프 라인에 이제 약간 층을 더 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저는 오늘 긴 라인을 약간 라운드성으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태 앞쪽 라인은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뒷라인은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해 보일 수 있는 볼륨감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베이스 커트를 다 마쳤고요. 이제 말린 다음에 약간 디자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드에서는 지금 보면 옆 라인은 층을 전혀 안 냈고 뒷 라인은 다이아고널로 형태를 잡으면서 약간 아웃한 느낌으로 패널 자체를 다운시켜서 커트를 했는데요. 다운시켜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원랭스하고 형태가 맞았을 때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에 연결되는 거를 좀 엘리베이션 기법으로 다시 좀 형태감을 연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잡고 사이드와 코너 부분 느낌을 그냥 트리밍한다 느낌으로 엘리베이션 하는 기법으로 숱을 과도하게 치지 않고요. 이런 기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저는 좀 사이드에 층을 내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에 층 내는 거는 그때그때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손님마다 층을 내는 게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층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셔서 소프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